오늘도 해가 일찍이 떴습니다. 야, 내가 떠나니까 빛이, 바람 날씨에 빛이 비치네요. 이거 뭐지? 네, 짐 싸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떠돌이 개가 얘네 무리에 들어왔어. 공격가 해가지고 다리도 피가 나고. 근데 얘는 왜 모르겠어요 지금. 치가 많이 쓰이는 상태고요. 지금 다른 애들이 흥분했다가 애들 두 녀석만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이를 쿨하게 지나가는 인도인데.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지금 얘가 오른쪽에 새로 들어온 떠돌이 개가 공격 의사가 없음을 알면은 얘들도 점점 누그러져서 같은 백에 합류할 수도 있게 됩니다. 등이 까만색 개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예민하고요. 하얀색 개는 집중하는 하얀색 없는 개는 새끼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요. 두 놈은 끝까지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들어온 개가 암컷이기 때문에 이 수컷 대장은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제 떠돌이 개 같은데 저도 지금 처음 보거든요. 저게는 이 팩에 합류되거나 아니면은 또 떠돌이 생활을 기회를 봐서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있고 아이들은 또 거기에 관심이 쏠려 이렇게 밖에다 버립니다. 애들한테 제일 무서운 분들 쓰레기 치우시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피해요. 쓰레기 치우시는 분. 이렇게 떠돌이에게는 생존하기가 참 힘듭니다. 저 물에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생체 접속하는 습성을 이용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대상 쓰레기 치우는 아저씨입니다. 전혀 개들한테 쫄지 않고 개들을 통제하고 그러니까 개들이 아주 강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저기는 지금 저쪽 백도 움직이고 이쪽 백도 중간 지대로 들어갔습니다. 얘들의 영역인데 저 골목까지. 어디서 온 거야?
어? 여기서 너 처음 보는 애 같아. 안녕하세요. 오늘 가신다고요? 오늘도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짜파티를 내놓으라고 지금 시위하고 있습니다. Give me 짜파티. Give me 짜파티. 김미 짜파티. 네, 여기 대장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예, 와서 봤더니 어저께 밤에 싸웠나봐요. 입쪽이 부어올랐습니다. 상처도 피도 흘리고 상처도 나있고 뭐 아직 약을 치료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예, 그냥 지켜보라 그랬습니다. 1 more, please. 땡큐. 잘했어. 콧구멍. 가라고 두 개 먹었으면 짜파티 고! 짤로 이따 저녁 때 와. 짤로 바라나 씨에 오시는 분들 여기 바바라 씨 유명하죠? 여기 건너편에 여기 아이모 카페라고 있습니다. 여기 에스프레소 되게 유명한 집이에요. 맛있습니다. 카페. 그리고 그 옆에 가게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한국 친구들한테 잘해주겠다고 예, 해서 찾아왔습니다. 예. Nice quality of silk, nice quality of pashmina, haji, chima, all kind of clothes. Yes. 주로 여기 스카프가 전문인데 바지하고 옷들이 이런 것들, 카스미르 스카프 이런 것들 바지, 많아요. 바지, one piece, bag, all kind of sari, okay. dress material. 친구가 최소한 사기는 치지는 않는 친구라서 예. 아마 한국 분들 바라나시에 오시게 되면은 이 가게 한번 찾아보세요. 예. 카시미르. 예. 판초. 판초. 예. 실크 스카프. You welcome one time. I make you good price. Okay. I see. Thank you. Welcome. 예. 한국 여기서 혹시 옷 사시려고 하는 한국 여행자 분들은 여기 아이모 카페 이모 카페 있는 이 집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리고 딴 거 다 가격 비교해서 퀄리티하고 가격 좋으면 여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see you, thank you. 마지막으로 아이들 한번 더 잠깐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얘들아, 두 달을 해보자. 안녕. 이 지연둥이들. 건강해라. 이제 평화를 찾은 것 같아요. 같이 애가 이제 뭐 아이들도 거의 다 컸고요. 인사 안 해도 된다 이놈들. 나오지 마. 그냥 거기 있어. 이놈들 내가 가방을 들고 나오지 않으니까요. 난지 못 알아보는 것 같아요. 술란 녀석들. 그 선글라스도 꼈거든요. 내일 잘 때 조용히 가야 되겠습니다. 시험둥이들 또 보자. 찡찡이 여기 있네요. 이제 우리에 합류했네요. 해야 돼. 알았지? 안녕 찡찡. 안녕. 그리고 하프 페이스. 너도 날 못 알아보겠지. 선글라스 꼈지. 가방도 안 냈지.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 중립적 행동 취하고 있는 거 보세요.
못 알아보고 있어요, 개들이. 변장했거든요. 네, 변장하고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애들이 못 알아보는 것 같아. 아, 여기서 또 걷기 시작하네. 살짝 옆에 가서 보겠습니다. 냄새로 알아보려나? 내가 휘파람을 불러가지고 애들이 불러 모을 수가 없어요. 곤이 자고 있는데 현장에서 몰래 가서 아이들 한 번씩 찍고 얘도 날 좀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나는 완벽한 변장을 했다. 어? 혹시 나를 알아본... 날 알아봤냐? 냄새로? 그래, 인사하는 거야? 애들 또 다 알아보고 또 달려서 네가 그러니까 또 다 알았잖아. 어? 우리 온팩. 응? 또 보자, 두 달 후에 보자. 건강해. 응? 알았지? 벚꽃이는 어디 갔니? 대박옴은 어디 갔니? 이제 사람들 틈에 가까운 데서 이렇게 졸고 있습니다. 우리 대박옴. 이제 괜찮지? 편안하지? 두 달 후에 보자. 알았지? 안녕. 우리 찡찡이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찡찡찡찡. 형제들하고 잘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안녕. 네, 이제 파라나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벗어나가지고 NH 내셔널 하이웨이 31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라쿠루까지 가는 게 목표인데 못 가도 되지 않습니다. 근처에서 자도 되니까요. 또 구라쿠루 다음에 소나우인 국경을 넘을 겁니다. 아이틀 잡고 있어요. 지금 파라나시 도심을 지나왔습니다. 와, 정말 미친 교통 트래픽잼이에요. 뭐 역주행하는 차들, 역주행하는 자전거, 갑자기 유턴, 완전히 혼돈의 케이오스였습니다. 네, 이제 시골길로 접어드니까 조금 운전하기는 편해집니다. 대신 길은 나빠집니다. 또 물론 저도 오는 길에 도심에서 역주행을 했어요. 길을 잘 몰라가지고. 근데 아무 말 안 합니다. 역주행에서 달리는데도 마주오는 차들이야 사람들이 뭐 그러려니 합니다. 물론 고속도로에서도 역주행하는데요. 막 소나타 나고 양떼 몰고 가고 그런 장면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인도의 교통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또 달리겠습니다. 이제 오토바이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네, 이게 전형적인 인도의 고속도로입니다. 벽이 안 쳐져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일반 도로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는 길이어서 톨게이트라서 돈을 받는데요. 저기 왼쪽에 보시면 오토바이 지나가는 데가 보일 거예요. 좁게 만들어 놓은 레인이요. 그래서 오토바이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톨비를 내지 않습니다. 많이 비용이 절약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왼쪽으로 제가 지나갈 겁니다. 운전하면서 이걸 촬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달리는 모습은 못 보여줍니다. 위험해가지고요. 네, 그럼 또 달리겠습니다. 이게 제 바이크입니다. 네. 이렇게 실었고요. 시마가 오늘 저를 도시락을 챙겨줬어요. 계란말이하고 네, 맥주 한 캔을 챙겨줬습니다. 내가 매일 맥주 사 먹고 계란말이 좋아하는 줄 알고 너무 고맙죠. 두 달 후에 가서 보답을 해야 되겠죠. 열심히. 보답 뭐 하냐고요? 예, 한국 손님들 많이 왔을 때 바쁠 때 제가 주방에 들어가서 같이 요리하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잠깐 쉬려고
정차했습니다. 여기는 버스 정류장이고요. 여기는 간이 휴게소입니다. 휴게소가 이래요. 그리고 저기 소가 지금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죠. 길 한가운데서 낮잠을 또 즐기시고 계십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예, 이렇습니다. 저 잘 피해가야 됩니다. 소 죽이면 맞아 죽습니다. 여기 사람들한테. 예,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들 피해가죠. 차가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과속하면 안 됩니다. 인도에서는. 그리고 마을과 마을을 이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은 주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로컬 버스가 있고요. 버스에서 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로만 또 다니는 릭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릭샤를 타고 마을 투 마을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손님 일어나셨네요. 주무시다가. 아휴, 손님 길 한가운데서 이렇게 고속도로 한가운데 주무시면 어떡해요. 이 할아버지는 저기 염소 치는 목동 할아버지 같습니다. 예. 염소들 풀어놓고, 예, 풀 먹이고 또 데리고 다니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인도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리다 보시면요, 곳곳에 이런 식당들이 나옵니다. 뭐 일종의 휴게소죠, 한국으로 치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예, 따뜻한 것도 먹고요. 여기 주방에서 손 흔들어주네요. 따뜻한 것도 먹고 밥도 먹고 그러면서 계속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고락부로까지는 한 150km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 가다가 뭐 해지면은, 네, 보통 5시 반에 요즘에 해가 지는데, 아, 4시쯤 숙소를 정해가지고, 근처 숙소를 정해가지고 그쪽을 향해 출발해야 됩니다. 예. 막 역주행하는 차들도 있고, 막 개판이에요 고속도로. 완전히 교통질서가. 예. 항상 엉멍이들은 어디 가나 있어서 좋습니다. 예. 저한테 와서 막 냄새 맡고. 자, 보세요. 지금 역주행하는 오토바이 또 한 대 있죠? 여기 지나가면 다 타날 겁니다. 네, 역주행. 네, 목줄이는 여기서 키우는 멍멍입니다. 저한테 와서 한참 내서 아팠어요. 발아나시게 되는데. 그리고 지금 야채 볶음밥을 하나 시켰는데, 반찬은 이게 반찬입니다. 생 양파와 무, 그리고 당근. 당근은 어디 가서나 당근이죠. 아, 썰러갔는데. 인도 여행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요, 어디나 이렇게 멍멍이들이, 이쁜 멍멍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다. 귀염둥인데. 예, 이게 야채 볶음밥입니다. 양이 너무 많아요. 사실 여기서 볶음밥 시키면은 한국 사람은 두 사람이 하나 가지고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예, 양이 너무, 이거 다, 저 다 못 먹습니다, 이거. 인도의 고속도로 상황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잠깐 섰습니다. 예, 저쪽까지 쭉 고속도로가 잘 오다가 갑자기 공사를 해요, 이렇게. 시멘트 다시 깔고 있습니다. 곳곳에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졸면 큰일 납니다. 아, 1차선으로 오는 트럭도 있고요. 아, 원래는 오토바이는 2차선으로 달려야 되는데, 2차선으로 달리면 너무 위험해요. 특히 고속으로 달리다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오는 오토바이들이 있고요, 시골에서. 그 다음에 릭샤들이 천천히 가고 버스들 다니고. 그래서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차선으로 다니는데, 상위차선으로 달리는데, 상위차선이 또 위험한 게 역주행하는 트럭들이 1차선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위험합니다. 지금 저 버스 지금 보세요, 역주행하고 있는 거예요. 저 버스 지금. 네, 사실 이 길로 가야 되거든요. 좌측 통행이기 때문에. 네, 인도의 고속도로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 달리다 너무 추워가지고요. 여기서 지금 짜이 두 잔 마셨습니다. 여기 어딘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숙소를 한 시간 거리 안에 있는 걸로 찍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해가 질 것 같아서 5시 반이면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숙소를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너무 춥습니다, 지금. 아, 이게 보통 이제 인도 큰 마을들은 고속도로 옆에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게 고속도로인지 아니면 국도인지 사실은 분간하기 힘듭니다. 부킹닷컴으로 지금 한 40km 정도 더 가는 곳에 숙소가 하나 있는 걸 발견하고 일단 그쪽을 찍어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너무 춥습니다. 아, 또 섰습니다. 아까 숙소 찍은 게 제가 가는 고락도로 방향하고는 또 위치하질 않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락도로까지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밤 늦게 도착하게 될 것 같아요, 고락도로. 뭐 야간 운전 해야 되는데, 야간 운전은 괜찮은데, 아, 추위가 문제네요. 너무 춥습니다, 사실 지금. 일단 한번 고락도로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소를 찾아서 들어왔습니다. 아, 추워 죽겠습니다. 뭐 숙소는 굉장히 깨끗하네요. 하룻밤에 한 1600루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1600, 한 22,000원 정도 되네요. 예, 딱 침대 하나 있고요. 예, 그래서 깔끔합니다. 욕실도 굉장히 깔끔한 편이고요. 예, 그냥 깨끗하네요. 그래서 보통 이제 1,500 정도 잡으면요, 깔끔한데 이렇게 할인 받아가지고 잘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야, 오늘 너무 추웠어요. 달려오는데 너무 추웠고, 아, 눈물 콧물 범벅이 됐습니다. 아, 콧물이 범벅된 이유는 추워가지고 막 콧물이 줄줄 나왔고요. 그다음에 눈물이 나온 거는, 아, 추우니까 이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모닥불을 막 펴놨어요. 그러니까 연기가 고속도로에 꽉 차가지고 눈이 너무 맵더라고요. 오면서 또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아, 멍멍해서 로드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고속도로에 그 벽이 없으니까 막 사람들 그냥 건너다니고 개들도 막 건너다니다가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 저는 이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내일을 위해서 또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고락부르예요. 소나울이라고 하는 인도 네팔 육로 국경에 가기 전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한 4시간 정도 또 가야지 그 국경이 나와요. 그래서 내일 국경을 넘어서 갔다가 바로 들어올지 아니면은 네팔의 문빙이라고 하는 세계 사찰들이 다 모여있는 부처님 태어난 곳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올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근데 자꾸 북쪽으로 올라오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남쪽으로 내려가고 싶어요. 예, 어쨌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